네, 정부가 병원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처럼 병원이 많은 곳은 환자가 스스로 상태를 보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네, 하지만 제주도는 정부안이 현실화될 경우 환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달라며 적용 예외를 건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환자 재이송 문제를 최소화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비용 부담을 올리는 안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현행 의료비의 50에서 60%에서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럴 경우 제주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한라병원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제주대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경증, 비응급 환자 1인당 본인 부담금이 현재 6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현실화되면 권역이나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한국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귀포 주민은 제주시까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응급실 이용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려 해도 밤 9시 이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전체 500여 곳 가운데 10곳 남짓입니다. 결국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오히려 환자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본인 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응급실 구분 없이 추가 비용 부담이 안 되도록 하고 특히 응급의료 취약 지역인 서귀포 지역은 부담금 인상 적용 자체를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 부담금 인상 시 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만실 등의 우려가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적용을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한 개소가 있어서 여기에서 서귀포시 전체 환자를 전담하고 있어 이 응급의료 취약지인 서귀포 지역에는 예외 조항을 반영토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부담금을 올려 응급실 의료 대란을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자칫 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